낙동강을 가로지르는 1.8km 구간의 대저대교에 대한 노선 변경 여부가 이달 중 결정됩니다. 노선변경평가위원회는 이달 안에 멸종위기종 서식지 조사 등을 통해 대저대교 노선을 변경할지 여부를 판단한 뒤 그 결과를 부산시와 환경단체 등에 전달할 예정입니다. 환경시민단체들이 환경영향평가서 위조를 이유로 대저대교 건설을 반대하는 반면 부산시는 도착지가 바뀔 경우 기획재정부 승인을 다시 받아야 해 대규모 노선 변경은 어렵다는 입장입니다.